여보, 내 생각에는 이 가장자리는 제일 마지막이다 하고 중간부터 따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알았어. 야, 내가 잡아줄게. 이거 도로변이 돼가 1번 찍어야지. 도로빈이 돼가지고 여기 맛있는 것만 따 맛있는 걸 따서 해야지. 그맛 없는 것보다는 여기다 맛있게 써. 보는 것부터 따라고. 요번에는 이번 나무가 야 이런 진짜 맛있게 보인다. 아주 너무 어? 어떻게? 아 이번 나무 지난번에 달았던 나무에서 따. 이 나무 맛있게 보이지 않아? 이게 이번 나무지. 이번 나무. 내가 잡고 있을게. 자, 3번 찾으러 가자. 지난번에 나무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하지 뭐. 아이고. 저쪽으로 가서 잡고 있어요. 맛있는 걸 따, 요번에는. 3번 나무가 되겠습니다. 4번. 일단 나 바닥에 닫혀. 3분 적어야지. 아니가 가위하고 나라고. 이거 일단 닦은데. 아 일단 3번 쳤고 헷갈리잖아. 아이까지 해야지. 어느 세월에. 정확하게 해야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요번 아니면 다음번이 마지막이야. 여기에 4번 나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3번 나무가 제일 맛있었어. 신맛이 강해서 그런지. 이게 4번 나무. 이쪽 나무도 맛있게 보입니다.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여기도 하늘이 오색인데 이거 안 떴네. 그쪽이 6번이지. 아, 이 5번이가? 아. 5번 나무.
지난번보다는 높게 났겠지? 5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잘안 보여? 6번 나무 되겠습니다. 어? 어제 비가 안 왔는데? 어제 비가 왔나? 진짜 물이 고여 있네. 한글로 적어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여기 이건 나무가 8번이다. 요 나무 이건 8번 이거는 얼마 없어. 바꿔야 되겠다. 어? 여보. 8번 나무를 이걸 옮겨야 되겠어. 이다 땄네 이거는. 8번 나무는 안 돼. 이거 빼라. 이거 풀어. 풀어야지. 다른 나무로 해. 다른 나무. 도로변에 있는 나무로 하든지. 이 나무는 이미 수확이 끝났어. 8번 나무는 옮기자고. 자, 내가 있을게. 7번부터 찾아야지. 이 나무를 7번 할까? 그다음에 했잖아. 아, 했나? 이 나무 7번으로 해버리자. 7번 써있네. 여기 7번이네. 7번. 그냥 맛있게 생겼다. 단단하네. 7번. 8번 나무를 뭘로 하지? 아, 여기 있어. 이몇 번이야? 7번. 이 나무를 8번 하지? 여보. 이 나무 어차피 따야 되잖아. 어? 요 나무 하잖아. 요 나무. 요 나무를 8분을 해야 그냥. 이 죽어가는 나무? 응? 이게 죽어가는 나무잖아. 아니 이거 따야 되잖아. 안 따? 어? 어떻게 할 거야? 정해. 자, 이걸 달아. 8번. 나무 양이 작네. 아유, 아이고, 이제 새 먹은 거 밟고네. 난리 났다. 이걸 맛있게 8분, 생겼어. 꼭대기. 이거를 8분 하자. 그럼 다른 나무를 하든가. 어? 그러니까 8분 해라고. 이거 8분이라고 이쪽에 좀 짜주세요. 8분. 자, 여기 놓고. 자, 여기다 준비해 주세요. 8번. 그럼 7번도 따고 8번 땄지? 그럼 9번. 아, 짝배야 될 건데. 됐나? 8번. 다음에 9번. 9번 나무가 어디더라? 저 앞쪽에 있나? 거기 8번 왜 그래? 아까 저기 그거 8번 아니야?
그럼 이거 9분으로 고쳐 이거. 8-3 할까? 아 그냥 9분이라고 고쳐. 9분도 저쪽에도 있잖아. 그럼 10분을 하던가 10분. 10분 하려고. 10이라고 고쳐. 왜 그래 됐어? 이걸 아예 8분을 이 나무로 할까? 여보, 이 나무로 8분 할까? 아 됐어. 어? 아니 얘기가 많이 달렸잖아. 여기 가면 10분 하, 자 하나 더 따와야 돼.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야.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예요. 자, 10번. 자, 됐습니다. 이제 9번 찾아야지. 9번 더 뒤집어. 색깔을 끝내준다. 9번. 리본 있어? 한글로 구 됐지? 자, 9분 됐고. 내가 들을 거 할까? 이거 어차피 여기 이 정도 나눠서 틀어야 돼. 밟아가지고 안 돼.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지난번에 여기 다 했잖아. 여보, 여기 한 줄씩 해가지고 때라. 어디로 자고 도망가? 아니, 번호를 새로 매겨야지. 아니, 그럼 이리 와봐. 여기에 리본이 달려 있을 거 아니야, 하례조생에. 하례조생 거다 치워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리본이 있잖아, 리본이. 써던 리본을 이용하면 돼. 이걸, 저 리본을 떼가지고 11번으로 고쳐. 그거 떼가지고 11번을 하자고, 11번. 21번을 해, 그러면. 하례조선은 수확이 다 끝났네. 이쪽에. 저쪽에 입구에 할까?
됐습니다. 그러면 22번을 찾겠습니다. 어느 줄에 있습니까? 따세요.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걱정이다. 22. 객관적인 기준으로 당검사를 해야지. 22 됐고, 그 다음에 23번. 이 리본 떼가지고 저 앞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도 이미 다 팔아먹었네. 이쪽에. 이쪽에 23번 하세요. 이 보이는 저 이쪽에 해. 이쪽 편으로 이쪽에 그래야지 눈에 잘 띄지. 여기 어. 여기 때문에 안 띄어. 그 바람이 나면 금방 빠지겠다. 자, 여기 23 여기 원래 23 맞지? 23 맞네. 그러면 24번 24번 저쪽 제일 끝에 보인다. 23번 됐고요. 자, 주봐. 24번 제일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다. 요거 24번 해야 되겠네. 자, 여기에 24번하고 써주세요. 그 누구지? 12월 초에 놓은 게 누구지? 이름이? 어? 보이. 아, 보이. 보이시 오면은 어떻게 여기서 따라 그래? 어? 여기서 맛있는 거 골라서 따라 이렇게. 자, 24번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쪽은 수확이 다 끝났네, 벌써.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아, 바람도 진짜 많이 분다.
보이시 오면은 여기서 따따랗게. 여기 맛있어, 이거. 달달한 거 꼬막이죠. 여기서 꼬박기를 골라서 가져가던가. 아, 여기서 30박스 넣지. 자, 도로변에 가가지고 그러면 나무 3개만 고르자. 자, 여기에도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도로변으로 갑시다. 아, 이거 여기도 수확이 다 끝났고요. 많이 팔아먹었네. 자, 여기서 나머지 이제 도로변 여기서 나무 3개를 골라. 여기가 이제 제일 맛이 없는 쪽이잖아. 여기서 이제 맛이 좋으면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나무 3개 골라가지고 붙여. 아까 저게 26번까지 했지? 자, 27번. 여기 27번이야? 리본을 붙여야지. 저 안쪽에서 딱 하나는 이거는 요 나무를 한다고 27. 지난번 금파에서 이 나무가 제일 당도가 안 좋았었어. 요 나무만 맛있게 놓으면 이제 우리 밭은 이제 완전히 불로 쳐야. 자, 27번 되겠습니다. 이 나무 28번, 옆에 29번이 하면 되겠네. 오히려 여기가 더 맛있게 보이노. 27. 여기 이 나무를 28번. 리본 있나? 28번 되겠습니다. 아이고, 밑에 새로 써지. 아, 됐어. 78번 같다, 78번. 아니, 78번 78번 같아. 28번 나무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27번 나무가 제일 맛이 없을 것 같아. 27번. 나의 경험으로 할것 같아요. 좀 천천히 좀 쓰지. 아니요, 27번 여기 나무 하나 더 따야지. 어? 아, 잠깐, 이거 글자를 써야 되잖아. 아, 참네. 갑자기 촬영하고 있는데. 천천히 써, 천천히. 왜안 나와? 잉크가 없나? 잉크가 없어.
써야지. 그래 어떻게 이것도 28 팔자를 잘해야 되는. 잘 됐네. 자, 28 됐고. 자, 마지막 이거 29번을 리본이 있나요? 리본이 하나 있네. 잘 나와야 될 텐데. 응? 도로변에 묶어, 도로변으로. 도로변을 묶어. 20몇 번? 29? 됐네. 리본을 이쪽으로 아이 참 이쪽으로 달아 리본을.